만나면 좋은 친구 MBC. 물없던 마을의 연못을 만들어 마을의 역사를 개척해온 한경면 조수 1, 2. 이곳의 마을 역사처럼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개척해오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올해 84세 김영자 삼촌이신데요. 중산간 마을의 모진 세월을 헤쳐온 삼촌의 인생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평생 부지런히 몸을 움직여서 그런지 몸이 일을 먼저 찾아 나섭니다. 뙤약볕 아래에서 김을 매는 김영자 삼촌. 여든이 넘으면서 모든 것에 담담한 삼촌이지만 어린 시절에 닥친 아버지의 죽음은 아직도 큰 슬픔으로 남아있습니다. 이곳 조수 1, 2가 삼촌의 고향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삼촌 어렸을 때 가장 슬펐던 일이 그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일이라면서요. 아버지는 2살째에 돌아가 보니까 그거는 아버지 얼굴로 잘 모르지요. 모르는데 어머니가 가끔 나가고 어렸을 때도 그 우리 아버지만 어렸을 때부터 막 했던 모양이라요. 그러니까 나 5살 되니까 아버지 그 해난 그 진용 일본으로 끌려가는 거, 그래서 일본을 가가지고 3년을 살았대요. 그래 와가지고 병을 나가지고 그냥 몇 년 못 살아가지고 돌아가 보니까, 또 제일 슬픈 거는 9살 때인데 학교 초등학교 다니면서 너무 힘들게 사니까 어머니 혼자 29에 과부가 들어가지고. 29에 예. 어머니가 혼자 되셨구나. 예. 남동생 내 밑에 2살짜리가 그 애가 뱃속에 있을 때 우리 아버지가 돌아갔대요. 그러니까 힘들게 사니까 어머니만 불쌍한 생각만 그 어렸을 적에도. 아, 어렸을 때인데도 어머니 불쌍하다는 생각이 드셨구나. 네, 그 생각만 들어가지고 그 들에 나가지고 그 꽁마농 있어요. 꽁마농. 예, 꽁마농 합니다. 예, 꽁마농을 캐에다가 9살 적에 캐에다가 이제 그거를 이렇게 조져가지고 30개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짊어지고 모슬포 가가지고 그걸 팔아가지고 어머니가 신발을 떨어진 건 봤는데 그 어머니 신발을 하나 사가지고 왔지. 야, 왜 나 신발을 사왔나? 그냥 오지 무슨 신발을 사왔니? 하도 하길래 어머니가 좀 신어야 되는데 나 신자녀 켜. 그 꽁마농 루케영강 허랑 그 이 신발을 한 걸 나가 어떤 허영 나가 신발을 신느니 경은한 그 말에 나도 조금 서운도 허금더러 이제 학교에서 이제 그때 운동할 때니까 이제 나도 신발이 없어가지고 이제 반으로 쪼개가지고 그 신발을 어머니 고모시는 신발 사온 걸 반으로 쪼개가지고 이렇게 죽여가지고 꼬맸어요. 꼬매가지고 달리기를 할 때니까 세 사람씩 달리기 하니까 이걸 벗어놓으면은 남들이 학부모들이 보고 웃을까 싶어서 꼬맨 게 들킬까 봐 꼬매니까 그거를 손에 쥐고 그 어렸을 때도 손에 쥐고 달리기 해가지고 1등을 했어요. 1등 했어요 또? 네. 세상에. 그것이 제일 목막혀요. 홀어머니 밑에서 그 굉장히 어렵게 사셨는데 그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또 사삼이 이 조수리 마을에 또 찾아왔어요. 우리 어머니 육춘이 순경이라 났는데 그 순경 아씨를 끌어다가 죽여버렸어. 우린 그 대화 때 고불에 가본 밤에 경은한 순경이 너무 화가 나가가지고 여기 간첩이 있다고, 간첩이 없으면 왜 우리 동생을 이렇게 죽이냐고 경은 학교로 모이라고 해가지고 앵두당도 아닌 사람을 막 총으로 쏴 죽여버렸어.
너무너무 상상할 수가 없는 그 시대가 시대라. 맞아. 지금 사는 거는 이거 뭐 어디 하늘에서 극락석에서 사는 거지. 사삼의 광풍으로 폐허의 땅이 돼버린 조수리에서 여성들의 일자리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김영자 삼촌 또한 돈을 벌기 위해 제주를 떠났는데요. 삼촌이 향한 곳은 경기도 안양에 있는 방직 공장이었습니다. 고향에 계시다가 이제 그 안양에 있는 방직 공장으로 삼촌이 가시게 되는데 어떻게 해서 그쪽으로 가시게 되셨어요? 이제 중학교도 못 가고 하니까 나가 막 억울하고 울어만지고 해가지고 이제는 우리 친척 있는 사람이 공장에서 있다가 한번 왔다 갔어요. 그러나 나가 거기 매달려가지고 나도 거지 가컴에 나도 대련강 혹은 방직에 디물아 줍센 막 애원을 하니까 기어 하연지 그 우리 친척의 그 삼촌인데 여자 삼촌인데 나를 금성방직에 데려가니까 마치 양성을 며칠 날 뽑는다 말은 들었는데 연기가 되어버렸어요. 경에 이제 거기서 한 1년인가 살단 이제 사람을 뽑게 되니까 가니까 합격이 했어요. 바로 합격이요? 바로 합격해요. 어디로 들어갔느냐 하면 직포. 직포? 직포가 어디냐 하면 광목 짜는데. 아, 짠다고 직포? 예. 광목 짜는데 거기로 들어가가지고 그 어린 나이에 견뎌집디가 삼촌 힘들지 않아? 거기로 들어가지고 일을 하는데 야 이거 어디 경험자 뽑으면 경험자로 들어가지 이 양성으로 허영은 만날 해봐도 월급도 좋고 어디 가도 기숙사로 들어가야지 이거 자취생활도 하기 싫고 이제 한다 했 거기서 3년 살았어요. 오래 계셨네 3년이면. 거기도 모집을 와야만 가니까 그냥 대전서 3년 사니까 대전서 모집을 왔대. 경험자 모집으로 그냥 이제 나가 선착순으로 간다고. 안양에 이어 대전에서도 방직공장 생활이 이어졌습니다. 그곳에서는 경력을 인정받은 까닭에 목돈도 마련할 수 있었는데요. 24살 무렵 고등학교에서 수의과를 졸업한 동네 오빠와 결혼하면서 다시 고향 마을인 조수 1, 2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당시에 남편분이 수정사로 일하셔서 아이 돌보는 거, 뭐 농사일 다 삼촌이 혼자 하셨다면서요? 예, 영감님이 이제 직협에 시험을 봐가지고 합격을 했어요. 상무로 있다가 퇴직했는데 수정사로 처음 수정사로 있어가지고 우리 동생의 밭을 하나 병작을 했어요. 병작을 했는데 두 번째 난 때 두 설 구덕에 눅지고 큰 아들이 두 설 적이고 구덕에 아기 지우고 밥통도 없었지 그때는 저 밥 차량 행이나 차롱 밥 차롱 차롱에 예, 예. 그걸로 밥을 놔가지고 아기 구덕 발에 그걸 놓고 아기 지고 하나는 두 살짜린 걸리고 그형 그 노미밭띠 강 하난 그늘이라도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하시려나 이제 지금이 그게 가슴 아파요. 그 농사 지으신 와중에도 또 부녀 회장하고 또 새마을 지도자 일을 또 열심히 하셨어요. 예. 새마을 지도자는 제가 한 살에 저 막내가 우리 저 막내가 한 살에 부녀 회장 제 1회로 처음 부녀회장으로. 삼촌은 그때 부녀회장 일을 무사건 열심히 하셨수가 생각해보면. 생각해보 열심히 한 것보다 우리가 뭐 책임을 지어놓으니까 해야 되겠다. 또 우리 마을도 또 발전도 시키고 해야 된다 한 거를 생각해가지고 그 애를 한 살 된 거 구덕에 눕죠 내버려둔 그냥 하간디 교육받으려도 다니고. 아이들은 삶의 버팀목이었습니다. 사형제 제주 시내로 유학 보내고 뒷바라지에 허리가 휘었지만 그 시기를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어릴 적부터 몸에 밴 존양 정신. 아끼고 아껴 사형제 모두 공부시킬 수 있었습니다. 살아오시면서 삼촌이 자식들 앞에서 가장 중요하게 지키는 인생 철학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부부간이 살려면 안 싸울 수가 없지. 좀 막 다투다가도 다릉다릉하게 아이들이 책가방 두루매고 집에 오는 줄 알면 막 쌉다가도 딱 끊어. 왜냐하면 아이들에게는 쌉는 모습을 배우지 말아야 된다. 난 그때부터 그런 생각을 해. 왜 안 보이려고 노력하실 수가? 그때는 왜 그랬는지는 몰라도 애들 교육만큼은 어머니 아버지에게 뭐 한 거를 보이지만 좋은 것만 보여야 된다 한 거를 생각해가지고 쌌다가도 안 싸운 척. 삼촌 스스로는 생각하시기에 내 인생이 어떻다고 생각이 드세요? 나의 인생은 멋지게 살았다. 인생은 난 멋지게 살았다. 그렇게 생각해요.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예. 그렇게 생각. 한 평생 절약하며 살았지만 마음만은 아끼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 달래를 팔아서 어머니의 고무신을 사왔던 속 깊은 소녀는 이제 중산간 마을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모진 시대의 비극 사삼은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흩어놓았습니다. 올해 81살의 김정자 삼촌 또한 사삼으로 굴곡진 삶을 살아오신 분인데요. 어릴 적 헤어진 어머니를 평생 그리워한 김정자 삼촌의 인생 행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도 가벼운 마음으로 동네 산책에 나섭니다. 80여 년 늘 시간에 쫓기며 살았던 김정자 삼촌. 없는 살림에 6남매 키우랴 남편 병가도 하랴 동네 나들이조차 편치 않았었는데요. 이제야 비로소 자신을 돌아보는 여유를 갖게 되었습니다. 삼촌 고향이 이쪽 표선면 가시리로 알고 있는데 삼촌 태어나신 곳이 일본이라면서요? 아버지가 일본 가서 우리 어머니를 만나. 걔네 일본서 우리 서운우이인가 너운우이 서운우이 났지. 서운우이 난에 큰아버지가 가시리 임시 우리들 데리고 놀래 온 거라. 오난 이 사삼으로 마가전 가지 못한 거라면서. 걔는 여기서 이제 살다가 아버지가 이제 여기서 일본서 오난에 여기 젊은 사람들이 일본서 와서는 뭐 돈도 안 주고 먹을 것도 안 준다고 두 날아씩 일어난 보면은 우리 아버지가 김두기인데 네. 김두기 아사분다고. 걔는 아버지 거라 그 무슨 말 있겠는 안에 여기 젊은 사람들 뭐 먹이지 않니분 안에 휴게불쾅하는 소리에. 걔는 그 처음에 아버지가 이제 겁나네. 난 이제 일본 가케놈은 뛰어난 도망가보난 우린 어머니는 우리 네 남매 데리고 여기서 살지가 난 게 일본서 살다는 아무것도 모르고 게 흔한 이제 그 여름 지난 가을 터난에 그 시국이 난가니까 한 게 살다내진 저 사람은 서방은 산에 올라갔으니 각시는 죽어야 된다. 걔네 모살판에 모란가진 나가는디 그때는 어떤 할아버지가 이 사람 남편은 지금 산에 올라가지 아니고 서귀포 살고 있신 안에 나가 편지를 받아시는 편지 그렇게 하면 무대에 올라간 편지를 읽는 것보다 우리 아버지가 가족들을 살려두린 그 할아버지한테 연락을 온 거라면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았지만 시련은 또 이어졌습니다. 일본 가기 전 결혼했던 부인과 살고 있었던 아버지에게 실망한 어머니가 아버지와 결별을 하게 되고 가족들은 다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는데요. 삼촌 또한 남이 집살이를 하며 어머니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삼촌 그 당시 그 남이 집살이할 때 삼촌 나이가 굉장히 어렸고 그래서 어머니가 굉장히 많이 그리우셨을 것 같아요.
나 10살 나는 해는 아버지가 진용을 뽑아갔어. 진용 부방 가게 되나 이제 우리는 풀까지 헛거지듯 오빠는 남자 동생 서희 돌고 고아원에 가고. 고아원으로 가고. 나는 이제 그때 10살에 저 누미 집이 시향딸로 애기 돌래 신차. 거기 간 이제 1년 산안에 어머니가 차장 간 거라 맞어요. 여기서 점잠시면 10번 점잠시면 돌려오겠나는 그 옛날엔 숙강 아래 낭불로 불 때 그냥 그 숙강 게 그걸로 한 번 점잠하면 빈지 한 번 쓰고 두 번 쓰고 10번을 써도 어머니가 안 온 거라. 그러나 이제 또 두날 아침 일어나네 문을 영 구들문 연한 어머니가 무등에만 산 거라. 걔는 어머니 따라하더니 맨발에 따라하던 그땐 11살에 어머니가 와 계셨구나. 어머니가 아니고 헛거. 걔는 어머니 따라하던 신찬서 모실포 맨발에 따라오는데 어머니가 자꾸 앞에 어지러 갖고 모실포까지 오난 모실포는 어멍도 여먹어 불고 차도 가고 오고 동서남북을 못 옮긴 거라. 걔는 어머니 이름 걸으면 누게 떠리 서귀포 누게 떠리 되나는 그 아저씨 하나가 너네 어머니 나 잘 알아준다. 아시는 분이셨어요? 모르는 사람이지 몰라. 근데 너네 어머니 잘 알아준다 나가 데려다 주마면 따라오려나는 배고프고 난 따라갔지. 네. 따라가나니 아주머니 딸 데려왔어다 하면 이제 하나네 난 어머니 하면 방대를 팍 떨어진 분은 우리 어머니가 아니고 놈의 사람이라. 걔는 그 아저씨는 도망가 불고 거기 애기들이시난 애기 어깨로 분가다돌이는 하나 데려서 가신데 몰라요. 걔는 거기서 이제 하나는 거기서 막 잘해줍대다. 옷도 잘해주고 여기서 사람 쉬면 어머니가 올 거나 경은 뒤 저 1년 사는 또 어머니가 온 거라야. 어머니 또 어떻게 거기 찾아서 오셨을까? 어떤 그 남자가 알은 고란디 어떤 사신디 사사고가 여기 신안에 이제 우리 딸이 나네 좀 만나게 해드려나는 그때는 난 어머니가 없을 때 어머니 생각이 안 난 거라 그냥. 그때는? 그때는 나가 어머니가 있으면 왜 이렇게 고생을 시키는고. 어머니가 없을 때는 경희도 한 번만 만나더래. 어머니가 막 무등에 산 우름쟁이도 나가 고바불었어. 그냥 그거 해줘. 이제는 어머니도 못 보고 그것으로 끝. 단 하루도 평탄할 날이 없었습니다. 12살 무렵 가시리로 다시 돌아온 김정자 삼촌. 눈칫밥, 눈물밥을 먹었던 남이집 사리는 23 결혼을 하면서 겨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남편분 또한 그 사삼 당시에 가족분들 희생이 컸다고 들었어요. 이제 아기를 배갖고 아기를 낳게 되는 친정에 간 누언네 거기서 아기 낳고 걘 아기 나는 그때가 10월 달이 나네. 음력 10월 달이 난 동네 사람이 보리쌀을 이렇게 헌 관대 싸다가 애기 엄마 밥해 먹으라고 지리치던 가난 여기 순경들이 가갖고 이거는 폭들을 싸다 주지 않고 썰어 사다 줬다고 이제 우연에 몰아다가 창으로 찔러 죽여 불었어요. 애기하고 우리 시어머니하고 시어머니하고 그 시아버지를 외할머니네하고 다 우리 어머니 때문에 그 외할머니네 전부 거기에 우연에서 죽었죠. 12식구가 혼자 남아네 할아버지하고 밥 뻗어먹으면 살다가 이제 나신 뒤 잠겼던 거지. 그렇게 결혼하시고 난 다음에 그 남편분이 월남전에 이제 참전하러 지원하셨다고 했는데 그거는 어떻게 된 상황이었어요? 땅도 하나 없고 돈도 하나 없이 난 돈 벌레가 됐네. 남편분이 직접 가겠다고 말씀을 하신 거 맞지? 가서 지원해갖고 백마부대로 가네. 이제 음력 10월 달에 이제 거기서 오게 되난 글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난 그 비행기 탕 오면은 그 부산의 왕 노령 그 군인들 그 몸 주사 맞는 데가 보험점이 신생이 때다. 걔는 거기 가서 헌들간 조리를 해야 할 건데 그냥 이디 들어오난 여기 오난 추운 뒤 딱 들어오난 아파갖고 이젠 여기서 이젠 하나 그게 이씨 병이 되나 내게 자기는 외로우난
이제 아기는 하역 낳겠네. 아기는 요새 또 눈이 났어. 아. 그난 아기는 하루방에 돌아준 거지. 나는 맨날 놈이 봤디. 김미래강 돈 벌어당 그 아기들 밥 해주고. 돈이 없이는 어떻든 말꽝. 밭, 인역 밭도 없이는 밭디 농사도 하지 못하고. 하루방은 아프고. 월남전 고엽제 후유증으로 힘들게 고생만 하다 떠난 남편을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뿐입니다. 가진 것 없이 시작한 생활에 남편의 병간호 그리고 6남매 양육까지 삼촌은 평생 소작농의 삶을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그 여섯 남매 키우느라 정말 뭐 돈 모을 새도 없이 다 이렇게 새 나갔을 텐데 집장만 하셨다면서요? 그거 우리 조근년 지금 가위가 46인가 가위 이렇게 빈 때 돌집이 난 저 석공 빌어갖고 내 창에서 돌을 석공이 벌르면 하루방은 나부여 그 산대찍으로 형집 만들랑이 오면 애기니 많이 빈디 이렇게 내 창이나 이런 데 이제 난 저당 내치는 거라. 직접 지으신가 봐요, 부부가? 집 그 돌을 저당 내치면 그거는 마차. 요즘은 개운기도 있고 차도 있지만은 옛날엔 마차 멀미야. 그새 이제 우리 둘리가 이제 그가 그래 마딱 씻거다 누난 담는 것만 눈빛은 다온 거. 다 자기대로 하는 거지 자기대로.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이제 4개월 남짓. 한평생 서로 의지하며 살았던 터라 허한 마음 금할 길 없는 김정자 삼촌. 하지만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했기에 후회는 없습니다. 남편분이 평소에 좀 자상하셨던 것 같아. 삼촌한테 어떤 말을 제일 많이 들려주셨을까? 전에 살 때는 뭐에 난 있는데 유아원에 간 때는 하루방 굴에 가면은 말은 못 보라 말을. 나신데 이렇게 얼굴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일하지 말래. 얼굴 만져주면서 이렇게 만지면서 이렇게 밭디강 일 하영 하지 마랑 살래. 그밖에 안 해. 젊은 땐 몰라. 애기 남은 사나는 어떻게 행사라든지. 평소 삼촌이 요즘은 대통령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데 그거는 어떤 뜻입니까? 대통령도 옛날에 이렇게 잘 살진 않았지. 대통령 안 부럽다. 대통령 안 부럽다. 애기들 잘 살지, 애기들 말 잘 듣지. 이제 죽어도 대통령 부럽지 않다. 내 밭 하나 가져봤으면, 내 집 하나 가져봤으면, 그러면 남부러울 것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가진 것 없이 시작해서 밭도 집도 모두 스스로 일군 김정자 삼촌. 무엇보다 잘 자라준 6남매가 있어 삼촌의 인생 농사는 풍작입니다.